어머머머머. 와. 우와, 대박. 그냥 이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닙니다. 공간 활용이 진짜 극대화되어 있어요. 정말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신 느낌이 나요. 이야. 와. 여러분, 혹시 서울 촌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부천 상동 지금 7호선인데요. 7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하철 오고 가는 접근성이 서울과도 되게 좋은데, 여기 부천 상동에 와보니까 서울 촌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와, 이 정도의 이 간판을 보세요. 간판이 이렇게 번화한 도시는 처음이야. 와,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천이 터미널이 있어요.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지금 버스로 이동하시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별로 여기 현대백화점도 있지, 롯데백화점도 있지, 지금 홈플러스 있지, 여기 세이브존 있지. 와, 진짜 이 상권이, 이런 상권은 정말 처음입니다. 와. 자, 오늘은 이 대단한 부천 상동의 상권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수 있는 스테이 부천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시죠. 여기 걸어서 지금 한 3분 정도 왔는데, 보시면 홈플러스가 바로 있잖아요. 여기 홈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부천 원룸텔은 여기 2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소규모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스테이 부천 원룸텔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택배 보관함이 바로 있고 우산꽂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볼게요. 네,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향기. 와, 여기 들어보니까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우드톤으로 좀 편안하고 약간 아늑한 그런 분위기. 예, 제가 그 수많은 고시원들을 봤지만 이렇게 나무 소재를 적극적으로 써서 인테리어를 한 곳은 우리 스테이 부천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스테이 부천 총 20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내창방 204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귀여워. 어머, 이 냉장고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알차게 이렇게 냉동실이 있는데요. 요 레트로 스타일의 냉장고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한층 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반자동으로 또 열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베개 쓰실 수 있는 쿠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옷장 대용으로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넣어주시는 용도로도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스테이 부천의 좋은 점은 이렇게 그 개별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그 개별 난방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이 진짜 극대화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접으면은 일반 수납장이 되고요. 이렇게 열어서 쓰시면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먼지 쌓이기 쉽잖아요.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고 딱 닫아 놓으시면은 먼지도 안 쌓이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 수납하실 수 있게 여기 수납함이 있고요. 요것도 이 공간들 깨알 활용하셔가지고 옷 같은 거 거시고 여기에 물건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알차게 여기 보시면 요런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옷 넣어두시면 옷이 젖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깨알, 그 칫솔 치약, 뭐 클렌징 폼 이런 것들 수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만들어 두셨고, 이런
뭐라 그래요? 이런 선반 하나 있는 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욕실에서는. 네. 근데 이런 선반도 하나 짜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실자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기솔. 요런 거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 샤워 커튼도 베이지 컬러예요. 네. 요 화면과 똑같은 우리 204호의 가격은, 네. 35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10만 원입니다. 독립생활에서 첫달 지금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 할인 혜택 사라지기 전에 많이 많이 이용하세요. 210초에 도착했습니다. 각방 디지털 도어락이 지금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와, 뭔가 정말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신 느낌이 나요.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베이지 컬러를 소품을 구하셨습니다. 이런 가죽 위빙 화장품 의자 이거 너무 귀엽고 탐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대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여성분들 이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성분들이 쓰신다면 뭐 이런 공간들에 책을 두시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 공간을 이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실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우드톤으로 맞춰놓으니까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도 또 귀여운 레트로 냉장고가 베이지색으로 있습니다. 진짜 당연해. 너무 좋다. 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방에 지금 창문이 이렇게 통창으로 다 있어요. 짜자잔. 저는 여기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거나 책 같은 거 올려놓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뭐, 그, 요즘에 뭐, 내 패드? 아이패드 같은 거? 여기다 올려놓고 좀 조그맣게 컨텐츠들 보실 수도 있고, 예. 이책 올려놓기도 좋고,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약간 미니 사무실 필요하고 잠잘 공간 가끔씩 필요한 그런 세컨, 나만의 공간?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스테이 부천의 217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 개별 에어컨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그 온도 조절이 개별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짐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이불 정도만 챙겨가지고 오시면, 나만의 스테이 부천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귀여운 시계도 예, 나무 스타일로 아주 귀엽네요. 우리 독립생활 앱에서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117호. 네. 방금 봤던 이 공간은 한 달에 43만 원, 보증금 10만 원입니다. 가장 좋은 스위트룸 214호입니다. 짜잔. 우와. 너무 좋다. 여기 뭐야? 공용 공간인 줄 알았어요. 와, 세탁기도 개별로 쓰실 수 있는 세탁기가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 레트로 미니 냉장고. 아, 이 냉동고가 따로 있어서 진짜 좋고. 어머, 이거 어떡해. 전자레인지도 너무 예쁘다. 나무로 돼 있어요, 손잡이가. 잠깐, 여기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이게 침대로 변신을 하는 건가? 어머. 와! 우와! 대박. 공간 활용이 진짜 극대화인데요? 이 정도면은? 214호. 우리 스위트룸은, 와. 한달 24시간 내내 사용하는 가격이 월 53만 원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도 있어. 오.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지금,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그 없어서 못 판다는 그 가로세로 버전에.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보시면
여기도 샤워 커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모자이크가 따로 필요 없는데? 예뻐, 예뻐.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라면을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와,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도 왜 이렇게 귀엽죠? 와, 이거 삼성, 이거 엄청 물 빨리 끓는 인덕션이에요. 예. 너무 예쁘게 잘, 가전도 진짜 요즘에는 예술로 나오잖아요. 이게 미니 지금 세탁기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건조기랑 세탁기, 이렇게 두 대가 오브제, 삼성 오브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예쁘고, 밥통도 예뻐. 와. 그리고, 와, 여기 보시면, 오, 이런 감성 수납장. 이게 건조기가 한대더 있고, 건조기는 코인을 넣어서 지금 2시간에 1,000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탁기 두 대, 건조기 두 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 스테이 부천 지금 행사가 있어요. 첫달 결제 50% 할인되기 때문에 지금 첫 달에 50만 원이 넘는 이 스위트룸도 20만 원대에 입실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꿀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입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독립생활에서 만나요.